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뷰티 외에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월간 문경 1화로 영상이에요. 제가 12월에는 여행도 다녀오고 몸도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일정이 좀 바빴어서 스킵을 했고요. 12월과 1화를 합쳐서 더 알짜배기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총 7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는 1월의 맛집입니다.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고 이달의 맛집은 바로 우오보 파스타바입니다. 요즘 이 생면 파스타바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그 생면 파스타 3대장 우오보 파스타, 페리지, 바이 파스타. 이 중에 저는 바이 파스타를 제외한 요 두 군데는 이미 다녀왔는데요. 페리지와 우오보 파스타 중에 어떤 거를 소개시켜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우오보 파스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오보 파스타는 성수동에 위치한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의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업장인데요. 저는 4명에서 갔는데 정말 4명이 맥시멈. 4명도 살짝 대화하기가 여기 끝에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정말 좋은 위치에 앉아서 이렇게 오픈 키친에서 셰프님들이 직접 제면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90%의 대부분의 메뉴가 다 파스타고 한 10% 정도가 에피타이저랑 디저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지어 파스타는 모조리 다 시켰고 에피타이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빼고 시켰던 것 같아요. 우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파스타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파스타마다 다 다른 면을 사용을 하시는데 생면이라 그런지 확실히 진짜 쫄깃쫄깃하고 탱글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오보는 주류가 필수인 업장이에요. 근데 저는 워낙에 아시겠지만 와인 러버라서 아무래도 좋은 와인, 맛있는 와인을 많이 가져다 두는 그런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파스타의 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술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아직도 인상 깊은 파스타가 바로 뇨끼 파스타였는데요. 그 감자 뇨끼가 입 안에서 진짜 사르르 녹으면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뇨끼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는 또 뇨끼를 먹어본 적이 있나? 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없던 것 같아요. 아, 뇨끼 파스타도 맛있었고 어란 파스타도 맛있었고 그냥 사실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연신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우오보 파스타는 메뉴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스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업장의 크기도 작고 워낙에 요즘에 유명한 곳이라 캐치 테이블에서 웬만하면 예약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운 좋은 몇몇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일 테니 수시로 들어가서 캐치 테이블 확인해 보면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2만원 뭐 중후반에서 3만원대의 파스타도 있는데 근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던지라 1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문독자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레스토랑이라서 우오보 파스타를 이달의 맛집으로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1월의 소비인데요. 바로 짜라란 디올의 새드 플랩 지갑이고요. 컬러는 피오니 핑크입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찾으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약간 놀란 게 웹사이트에 보이는 이 컬러는 완전 핑크핑크한 느낌이거든요. 실제랑 정말 다르죠. 근데 저는 이 컬러가 보자마자 정말 제 취향. 거의 죽은 장미스러운 아주 채도가 확 빠진 핑크보다는 보라에 가까운 컬러인데요.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분위기 있고 되게 고급진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올의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지고 세련된 그런 페미닌한 무드가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공주공주스럽지도 않으면서 아주 분위기 있고 고급져 보이는 컬러와 디자인이라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이 무광골드 펜던트 빼고는 다른 데는 뭐 각인이나 이런 디올에 관련된 로고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클래식하고 깔끔하니 예쁘더라고요.
여기 지갑을 여는 부분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올의 새들백의 그 곡선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면 안에 공간이 꽤나 이렇게 낭낙하게 들어가 있어요. 수납력이 꽤 좋은 카드 지갑이더라고요. 컬러도 약간 어둡고 염소 가죽이라서 스크래치 굉장히 강하거든요. 스크래치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지갑도 바꿨으니 앞으로 저와 열심히 돈 좀 잘 벌어보자, 친구야. 다음은 1월의 습관입니다. 1월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에게 뭐 계획을 짜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뭐 이런 달이 아니겠어요? 좀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조금 힘차게 살아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거에 빠질 수 없거든요. 항상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이렇게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어요. 저랑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그래도 다이어리를 매년 사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엄청 빽빽하고 꼼꼼하게 쓰는 타입은 절대 아니고요. 스케줄이 조금 바쁠 때는 좀 더 뭐 빼곡하겠지만 보통은 듬성듬성 뭐 그날에 뭐 있었던 일, 뭐 느낀 점 이런 거 해봤자 한 한 줄 정도 적는 굉장히 다이어리 관에서는 미니멀리즘한 그런 사람이 이제 29cm에서 발견을 했는데 안에 속지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본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잘 쓰는 거는 요 위클리 부분인데 조금 민망하니까 내용은 가리고 이 체크리스트 요 속지는 옛날에 따로 사놨어서 요거를 따로 붙이고 그리고 그 주에 꼭 해야 되는 것들 뭐 어디 예약한다거나 뭐 누구 선물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적어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놔요. 이런 식으로 쭉 붙여놓는데 확실히 저같이 깜빡깜빡 잘하고 덤벙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것도 창피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일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크게 쓰는 사람은 아니고 조금 그날 이벤트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면 오늘 내 감정이 조금 요동치는 날이었다 그때마다 한 두세 줄, 뭐 네다섯 줄 이렇게 쓰면서 기록을 해나가는 편이에요. 다이어리는 꼭 써야 돼. 막 다이어리를 쓰면 이런 게 좋더라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잘 활용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확실히 저같이 덜렁이들 그리고 생각도 좀 많이 하는 타입들에게는 이렇게 무언가를 적어둘 수 있는 이런 공간 하나가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큰 의미를 두지 말고도 여러분도 한번 이런 다이어리, 일기장, 하다못해 작은 플래너라도 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같이 2월부터 저와 함께 기록하는 습관, 무언가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달의 습관으로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1월의 채널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직업이 유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광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맨날 새로운 뭐 컨텐츠나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채널 발견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발견한 이 채널도 너무너무 주옥 같은 채널이라서 구독자들과 꼭꼭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켄드 하야티라는 구독자 무려 504만 명을 보유하고 계신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좀 시골의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상이에요. 그들의 이 컨트리 라이프를 좀 기록해주는 영상들을 자주 업로드를 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골의 느낌과는 너무 다른 제 썸네일만 봐도 알겠지만 진짜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이런 굴뚝이는 예쁜 집에서 살면서 아기자기한 그런 인테리어가 되게 볼거리가 풍부해요. 그리고 뭐 강아지, 고양이, 양, 소, 닭, 뭐 별의별 이런 가축들과 함께 살고 농장도 있기 때문에 뭐 과일, 채소, 야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콘텐츠가 딴 거 없고 그 집에서 동화처럼 사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아담하고 예쁘게 사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이 손이 진짜 크세요. 그래서 뭐 오렌지 마멀레이드 하나 만난다 이러면 한 오렌지 500개 까고 뭐 빵 한번 굽는다 이런 빵이 한 몇백 개 이게 기본이에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식재료나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그런 과일들, 열매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음식들이 정말 볼거리가 풍부하더라고요.
영상 내내 말을 안 하고 정말 그냥 그 단순 노동,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면서 영상이 이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될 수 없더라고요. 기계를 사용한다거나 IT 이런 것들과는 동떨어진 그냥 시골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아날로그식으로 모든 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을 담아낸 채널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요즘 도시 생활로 지치신 분들, 맨날 컴퓨터 보고 핸드폰 보느라 눈이 피로하신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음은 1월의 삶의 질 향상템입니다. 짠! 두둔! 네, 바로 베개가 맞고요. 이거는 노르딕 슬립의 미디엄 로우 필로우인데 제가 이 베개를 쓰고 난 다음에 아직은 조금 더 적은 기간에 거쳐야겠지만 목에서 그 어깨, 승모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부담이 확실히 적어진 걸 느꼈어요. 어쨌든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막 목이 아프면서 일어났던 사람이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목이 너무 불편해서 깨는 적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숙면 삽 가능. 그래서 이것도 냅다. 저 같은 문독자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죠.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베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게 얘가 물 세탁이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세탁기에 넣고 물 세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편한 게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맨날 자는 거 베개 커버는 자주 바꾸지만 이 베개는 뭐 자주 빨 수도 없고 심지어 빠는 게 불가능한 베개도 많기 때문에 그냥 쓰고 소모품 같이 한 몇 년 쓰다가 버리고 새 거 사고 이러는데 얘는 물 세탁이 가능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라텍스 베개들의 그 특징이 그 이상한 머리 아픈 고무 냄새 나지 않아요? 진짜 막 냄새 때문에 막 자다가 엑! 이러고 막 못 자고 이럴 정도로 그 라텍스 특유의 이 냄새가 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냄새 1도 안 나고요. 그럼 머리 아픈 이상한 화학적인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이거를 약간 여기 어깨 뒤 뼈에 닿을 정도로 좀 밑으로 눌러서 깔고 베요. 어깨는 이쯤에 오게 되고 목 그리고 머리는 한 여기 위에. 그래서 베개를 머리에 맨다는 게 아니라 이 뒷 어깨부터 승모까지 전체를 다 맨다 라는 느낌으로 뱄을 때 이 베개가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진짜 폭신하고 얘가 미디움 로우라서 조금 낮은 베개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높은 베개를 하면 워낙에 이제 항상 고개를 이렇게 거북목처럼 빼고 있는 사람이라서 높은 베개를 하면 또 들려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때는 살짝 중간에서 낮은 사이즈의 그런 높이의 베개를 선호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혹시 나는 좀 높은 베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디엄 로우 말고 미디엄 하이도 있거든요. 미디엄 하이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낮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로우가 아마 딱일 거예요. 저 옆에서 봐도 굉장히 얇은 편이고 얘가 솜이 샥 눌려지면서 머리가 들어가면 한 요 정도 두께. 여러모로 가격도 8만원대라서 그렇게 뭐 아주 비싼 편은 아니고요. 전 충분히 유목민이라면 이 투자에서 써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짜 이거는 찐 삶의 질 향상템이라서 이것도 문독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1월의 책입니다. 독일의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작가가 쓴 아비투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자기 개발서로 분류가 돼 있긴 한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도 많고 뭔가 이런 사회를 돈, 계급 막 이런 걸로 나누면서 설명하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 개발서적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좀 인류학, 인문학 뭐 이렇게까지도 분류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됐던 책인데 저는 이거를 작년 몇 월에 한 10월부터 야금야금 읽다가 1월에 드디어 끝낸 책이에요. 아, 그 전에 이 아비투스의 뜻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7가지 자본, 여기서 말하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 자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제시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한 반 정도는 저는 동의를 했던 것 같고 반 정도는 약간 아 우리나라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의문도 가졌던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니까 흥미롭기는 하더라고요. 난 이런 부분은 정말 딱히 개발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그러면 나는 앞으로 요러요러한 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새롭게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끔 무언가 어쨌든 굉장히 생소한 것까지 집어내는 책이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은 당신은 최상층에 오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막 최상층 엄청난 막 부 엄청난 막 명예 야망 이런 거랑은 약간 조금 거리가 있고 좀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고 그냥 하루하루 얼레벌레 좀 재밌게 살자 이런 주의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추천을 하는 거면 그래도 뭔가 책에서 배울 내용은 있더라 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월간문경 1월도 이제 끝이 났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7개 카테고리라고 착각을 했는데 세보니까 6개더라고요. 확실히 제 집중 분야인 뭐 뷰티나 라이프스타일, 뭐 패션 이런 쪽 외에 뭐 아니면 브이로그에서 간단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장소들이나 일상들 외에 아예 이런 다른 카테고리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 확실히 좀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매달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발행을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